사랑하는 간부 시민 여러분, 주임료 의장님과 협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한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부 시의원 조혜란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사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다수의 조례안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에서 봉사업무 추진 시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시는 2024년도 당초 예산 기준 115건의 계속비 사업, 38건의 명시이열 사업이 계류 중에 있으며 사고열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계류 중인 사업의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공사가 사업 완료 시기까지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시설 공사에 주된 부진 사유는 관계 부서의 협의, 보상 절차의 진행, 작게는 전주 이설 등으로서 특히 보상과 각종 행정 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이러한 공사 기간 지연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관계 부서의 협의 또는 보상 절차의 진행과 같은 시공사의 규칙이 아닌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직접적인 공사 비용 외 물가 상승 및 현장 관리에 시간되는 비용과 공기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등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간접비 부담이 발생하며 이러한 간접비 지급 사례는 올해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접비의 발생은 최초 사업의 수립과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 절차의 선행, 시의 적절한 예산 편성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절차나 공사 착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재도 다수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간접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간접비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 재정 여건의 개선과 내실 있는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